네, 내 마음대로 바꾸는 볼의 탄도와 스핀. 자, 이거 자 생각만 해도 뭔가가 약간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나시죠? 근데 오늘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에요. 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탄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스윙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이건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건데, 그 핵심은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때, 클럽 헤드가 얼마나 내가 시작할 때, 자, 다운스윙을 하다가가 아니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얘가 얼마나 낮은 데서 시작이 됐느냐. 요게 사실 탄도하고 볼을 때리는 데는 핵심입니다. 왜 이럴까? 갑자기 약간 궁금하시죠? 왜 해필이면 낮아야 되냐고. 난 네. 높은데, 내 스타일대로 높으면 안 돼?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탄도하고 스피드 어떻게 조절하느냐. 처음에 웨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웨지부터 너무 좋습니다. 자, 아이고, 자, 샌드 웨지거든요. 이게 56도죠. 자, 이게 볼이 있어요.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볼이 있으면 볼에, 이건 볼의 옆이죠. 옆. 옆이고, 여기는 아래죠. 옆이고, 아래고. 자, 이거는 클럽 헤드예요. 자, 클럽 헤드에는 이 클럽 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볼이 맞는 부분이죠. 이걸 클럽 페이스라 그래요. 자, 볼과 클럽 페이스가 닿는 부분. 어디서 닿는지 아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닿으면 볼의 옆에 닿았죠. 옆부분에.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볼을 맞았어요. 그럼 볼이 어디에 닿았어요? 아래요. 그렇죠. 볼의 좀 아랫부분에 닿았죠. 자, 볼의 옆부분에 닿으면 닿을수록 볼은 더 낮고 스핀량이 적어서 멀리 가고, 볼의 아랫부분에 클럽 페이스가 닿으면 닿을수록 볼은 높이 뜨고 스핀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윙을 할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도 얘기 안할 거예요. 근데 자, 제가 볼의 옆을 한번 치려고 해볼게요. 이 웨지를 가지고 볼의 옆을 칠 거예요. 자, 옆부분에 클럽 페이스가 닿아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클럽 페이스가 볼 아래에 닿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 옆에 닿겠죠? 클럽 페이스가 닿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옆에 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볼의 옆부분에 닿으려면 볼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자, 해볼게요. 클럽 페이스가 볼의 옆부분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탄도 캐리가 14인데 비거리가 23 나왔죠. 탄도도 굉장히 낮고 발사각도 19.8도죠. 자, 두 번째. 제가 요 클럽 페이스가 볼 아래쪽에 닿는다고 해볼게요. 자, 제가 다른 건 조정 하나도 안 하고요. 아래쪽에 닿게 하려면 스탠스가 아무래도 약간 중간이거나 왼쪽이라 해야지 쉽게 아래쪽에 닿아요. 볼이 내 오른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닿기가 어려워요. 클럽 페이스가 볼 아래쪽에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약간 스탠스만 수정하고, 그리고 클럽 페이스도 안 열었어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2m밖에 안 굴렀어요. 그리고, 발사각도 19.8도 훨씬 높죠. 네. 그냥 단순히 이 원리예요. 다른 원리 아니고. 볼 하면서 뭐 내가 굴려야 될 때는 오른발, 띄워야 될 때는 왼발. 그게 아니고 이게 필요해진 거예요. 내가 클럽 페이스가 볼에 닿는 지점을 바꾸는 거예요. 볼을 띄우고 싶으면 클럽 페이스가 볼에 닿는 지점이 아래쪽. 가급적이면 아래쪽. 그러면 볼이 떠요. 그리고 옆에 때리면은 옆쪽에 클럽 페이스가 닿으면 볼은 낮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핸드 퍼스트라는 게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핸드 퍼스트 하기가 되게 어려우셨는데 핸드 퍼스트를 아무리 해라고 해도 못 하시다가 제가 이 클럽 페이스를 설명해주고 얘가 닿는 거를 볼 옆에 닿게 해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핸드 퍼스를 쫙 해가지고 볼을 와, 20m를 더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요? 근데 와. 이게 딱그 얻어 걸릴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통 저희 라이브 레슨 한 5천만 명 정도 보시나? 그 정도 보시죠. 그죠? 네. 그 중에서 뭐한 3분의 1은 이제 얻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클럽 페이스에 닿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볼을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 닿으려고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뒤에서 풀게 돼 있어요. 이 아래쪽에다가 클럽 페이스를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닿으려고 그러면
손을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자꾸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타이거즈 선수가 연습할 때 이런 연습 벙커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 자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게 스윙이 뭐야 이게? 턱이 굉장히 높았나 봐요. 자 이거 보셨어? 이런 거 보셨어? 이거 하면? 네,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강소연 아나운서는 안 본 게 없네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손목을 일찍 풀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풀면 클럽 페이스가 볼의 아래쪽에 닿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볼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벙커샷을 하거나 볼을 많이 띄우고 싶으면 손목을 이렇게 일찍 풀어요. 빨리 풀어가지고 이제 스쿠핑이라는 걸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건 아셨죠? 내가 볼에 옆에 맞추면 볼 낮게 멀리, 볼의 아래쪽에 클럽 페이스가 닿으면 볼이 높게 간다. 자, 이건 아셨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자, 요거를 단순히 이제 볼을 치는 선수들한테 스윙이 정상 궤도가 나오는 선수들은 요거만 딱 가르쳐주면은 그냥 바로 볼을 조정을 해요. 높낮이를 보면서. 어떻게 조정하냐면 이제 눈으로 볼 때 볼의 오른쪽 옆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머리가 이쪽으로 나온 상태에서 약간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보면 볼을 보면 오른쪽 바깥쪽을 보게 되면 오른쪽 볼 바깥쪽 아래 부분 안 보여요. 이 윗부분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옆을 때릴 거기 때문에 옆을 때리려고 내가 약간 이렇게 볼을 보는 거예요. 약간 왼쪽에서. 이렇게 볼을 보면 볼을 때리면 낮은 탄도의 볼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서 내가 높은 볼을 때리고 싶다. 그러면은 요 밑에를 봐야 돼요. 밑에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볼을 칠 수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봐야 돼요. 요 밑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이볼이 나옵니다. 자, 제가 비슷한 조건에 서가지고 제가 로우볼 하이볼 쳐볼게요. 제가 지금 보기를 약간 머리가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볼을 치려면 옆에 맞춰야 되니까 어차피 내가 옆으로 조금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로우볼이 돼요? 발사각이 8.8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놓고 제가 약간 이렇게 봐요. 약간 아래쪽에 보고 헤드를 이렇게 밑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닿는 지점을 약간 아래쪽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발사각이 그냥 더블 올라가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볼을 잘못 치든 어떻게 치든 간에 그 높낮이는 금방 바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어택 앵글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택 앵글이라고 하면은 클럽 헤드가 내려가면서 볼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는 약간 올라가면서 맞겠죠? 아까 이재현 프로 얘기한 것처럼. 자, 내려가면서 볼을 맞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각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5도에서 7도 정도 마이너스 각도로 쳐요. 3도도 괜찮고 2도도 괜찮아요. 근데 5도라는 거는 사실 요만치밖에 안 돼요. 요만치. 정말 작은 각도예요. 조금이면 클럽 헤드가 거의 쓸려 맞듯이 와야지 이게 5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내려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내려치라고. 자꾸 뒷땅을 내려치. 자, 내려치기 때문에 뒷땅을 치는 거예요. 자, 내려치면 스윙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5도가 아니라 45도예요. 45도 아니면 25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치면 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25도 그대로 진짜 내려쳐 볼게. 이렇게 돼요. 볼이 하나도 안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볼을 치면 볼이 안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려쳐요. 내려치다가 들어요 또. 내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려치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치는 게 각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못 내려치는 거예요. 가파르면 못 내려칩니다. 굉장히 플랫해야지 사실은 내려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역설적이죠. 네. 아니 내려치려면 이렇게 쳐야지 내려치는 거지. 아, 이거를 이렇게 낮게 와가지고 내려친다? 제가 지금 저희는 여기 숫자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10도로 내려쳐볼게요. 10도. 10도로 내리치려면 이렇게 내리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낮게 들어와가지고 내리칩니다. 제가 지금 친 각도가 거의 10도예요. 10도.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때 치는 것보다 탄도가 훨씬 낮게 나왔어요. 13.7도.
근데 낮게 클럽 헤드가 낮게 들어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르쳐 드리기 전에 손목 모양부터 볼게요. 자, 제 손목이 이렇게 있죠. 손이. 이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손등 쪽으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보고 손바닥 쪽으로 꺾는 걸 보고 보우라고 그래요. 보우한다고. 보잉이라고도 하고요. 네. 자, 손등 쪽으로 꺾는 걸 보고 스쿱이라고 하죠. 스쿠핑 한다고. 네. 자, 이건 스쿠핑, 이거는 보잉. 스쿠핑, 보잉. 자, 그걸 전문 용어로 혹시 알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자, 이렇게 보잉 하는 걸 보고 플렉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뒤로 뒤집는 걸 보고 익스텐션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게 보우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거는 보우, 이거는 익스텐션.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손목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안 되냐면 클럽의 손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꺾이는군요. 스쿠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스쿠핑이 돼가지고 볼을 치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스쿠핑을 하면 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요. 손목을 안으로 꺾어서 보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보호를 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스쿠핑이라는 건 임팩트 순간에 손 있잖아요. 손보다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면서 스쿠핑은 손보다 클럽 헤드가 먼저 가는 거죠. 그죠? 스쿠핑이 되죠. 그러면서 약간 포올리는 손등은 보통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를 하잖아요. 보호를 하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손보다 먼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뒤로 꺾고 있기 때문에 클럽 헤드는 손보다 더 뒤에 있죠. 그 임팩트 순간에 왼 손목과 손등이 타겟을 향해 있고 이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된 거예요. 근데 볼을 이렇게 보호돼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대부분 프로들 그러죠. 볼을 스쿱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뒤쪽으로 꺾으면서 맞춰야 된다. 이게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안 되죠? 한 번에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해도 안 돼요. 야, 이거 하늘 별 따기입니다. 이게 될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들 다 PG에 다 갔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안 돼요. 이게 고치기도 어렵고 아니 이렇게 때리던 분들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스쿠핑하면서 치시던 분이 이렇게 보잉하면서는 못 때려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오늘 제가 가능하게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 마법을 부릴 겁니다. 정말 연습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샬로잉이 하고 싶으셨는데 안 되셨다. 백스윙 탑이 날이 너무 높은데 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온다. 내 팔은 하늘로만 치솟지 땅으로는 절대로 안 온다. 이런 분들도 제가 레슨 한두 번 해가지고 거의 다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섞어서 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백스윙을 이렇게 합니다. 백스윙 했잖아요, 그죠? 한 다음에 자, 이 클럽 헤드를 제 발 뒤꿈치 있죠? 뒤꿈치 뒤로 이렇게 내려요. 자, 내릴 거예요. 잘 보세요. 백스윙을 하고 얘를 이렇게 내려요. 자, 백스윙을 하고 얘를 이렇게 내려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래서 왜 하냐고. 정말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내려요. 공을 내려요. 못 맞출 것 같은 자, 느낌인데. 내렸죠?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스윙을 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스윙이지. 뭐 이런 걸 가르쳐주냐고. 자, 내려요. 스윙했어. 저도 볼 못 맞추네. 못 맞춰.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 연습 스윙으로 해보는 건가요? 아, 그 연습 스윙 해야죠. 이렇게. 자, 백스윙을 하고 이걸 내려요. 그 다음에 스윙해요. 자, 백스윙을 하고 듣다가 내려요. 스윙해요. 저기다가 이걸 내려야 돼요. 저기다가 이걸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요. 내리고 스윙을 해요. 자, 이걸 다섯 번 해보는 거예요. 저기다 내리고 스윙을 해요. 내리고. 자, 클럽 헤드를 미리 내려야 돼요. 미리. 자, 백스윙을 하고 클럽을 내려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내리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걸 왜 실패하시냐면은 자, 내렸어요. 이때 제 클럽 헤드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자, 보세요. 아까 이전 프로가 얘기했죠. 자, 측면에서 보시면은 토우가 약간 앞으로 엎어져 있죠. 네. 그죠? 요렇게 내려야 돼요. 이 모양으로. 자, 요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아, 열리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자, 요게 스퀘어고 요게 열린 거예요. 하여튼 제가 척추각처럼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직각이고 이거보다 더 닫히면 닫힌 거고 이거보다 더 열리면 무조건 열린 거예요.
더 하늘을 보고 지금 열린 거예요. 자, 내리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내릴 때 대부분 이렇게 하늘을 보게 내려요. 하늘을 보게 내리면은 이렇게 해서 볼 못 때려요. 전혀 그 약간 내려온다 하더라도 볼 못 맞춥니다. 자, 내릴 때 이렇게 내려요.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되게 내려요. 자, 이렇게 탕 내립니다. 뒤로. 뒤로 그냥 내려요. 내린 다음에 스윙. 자, 내려요. 아니면 처음에 여기에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다 내리세요. 오른쪽 발 바깥쪽에 내리셔도 돼요. 자, 클럽 헤드가 미리 떨어지는 거를 느낌이 오셔야 돼요. 클럽 헤드를 미리 떨어뜨렸다가 네, 약간 캐스팅 되실까 봐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코킹이 약간 미리 펴져버릴까 봐. 아, 풀릴까 봐. 네. 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손목을 위아래로 푸는 거랑 이쪽으로 푸는 거랑은 달라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푸는 모양은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떨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손을 이렇게 손목을 푼다, 그죠? 손목을 푸는 것 때문에 그저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는 거예요. 제가 손목 꺾여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때리라는 게 아니고 손목을 풀어서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내리세요. 통째로, 통째로 내리세요. 통째로 내려요. 약간 팔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어. 팔도 내리고 클럽에도 같이 내려요.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클럽에는 가만히 있는데 손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클럽에도 샤프트 이렇게 서버려요. 샤프트를 통째로 내려야 되거든요. 통째로. 그죠?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내려요. 그대로. 그대로 딱 내렸을 때 클럽 페이스가 약간 바닥 봐야 된다 그러죠. 클럽 페이스 약간 바닥을 보게 되면은 제 왼쪽 손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여요. 이게 보잉이 발생을 해요. 왼쪽 손목이. 자, 뒤로 클럽 헤드 이렇게 내리면 제가 돌아서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보시면은 확연해 보이시는데 위 화면에서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면 제가 이렇게 체크무늬 V자죠. 네. 자, 이 V자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승리 V자예요. 이 모양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V자가. 그런데 이 V자가 안 나오고 다운스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 V자가 되는 거죠. 역 V자. 아니고 이쪽 V.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뒤로 바로 내리면 클럽 헤드가 뒤로 완전히 쳐져 있잖아요. 볼을 때릴 때는 이렇게 와야지 볼을 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이거 때리면 뭐 인아웃 나오고 볼이 안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못 잡는 거예요. 클럽 헤드가 옆에서 와야지만 볼이 맞을 것처럼 느낌을 갖거든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클럽 헤드를 완전히 뒤로 이렇게 넣잖아요. 뒤에 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놓은 거죠. 자, 이걸 제가 돌면 이렇게 되는 돌면 돌아서면 내가 여기 놓잖아요. 자, 이게 놨어요. 놨어요. 자, 살짝 돌면서 놔요. 그러면 이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클럽 헤드가 뒤에 있고 제가 이렇게 왼손을 뒤에 꺾게 돼요. 그러니까 보잉이 발생한 거죠. 이게 보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임팩을 할 때 손목을 이렇게 보잉을 더 주면서 때리고 나가서 뒤로 꺾게 돼요. 아니면 보잉을 해서 보잉으로 볼을 때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스쿠핑을 해서 스쿠핑으로 감고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거는 아웃인에 감고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보잉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클럽 헤드가 최대한으로 가능하다면은 낮은 자리에서 스타트를 해야 돼요. 다운스윙 시작을. 자, 이게 약간 혼돈스러움이 이럴 수 있어요. 자, 측면 화면에서 보시면은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시는 모양이 이쪽 뒤로 갔다가 이쪽 이렇게 가요. 그럼 내려올 때 다시 이렇게 오면 되지 않냐. 그럼 심준이 말대로 하면 이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거 여기 있었죠. 시작할 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시작할 때가 낮아야 돼요. 자, 백스윙 했죠? 다운스윙 시작할 때 낮추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낮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낮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낮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내려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플랫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뒷땅을 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볼을 다운블로를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다운블로에 그런 내려치면서 진짜로 다운블로를 칠 수 있고 볼을 칠 수 있는 단계로 넘어서는 거예요. 디봇은 얇고 길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쓸어 맞아야 돼요. 최대한으로 쓸어 맞아야 됩니다. 백스윙을 하고 클럽 헤드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들어와야 돼요. 최대한으로 클럽 헤드는 낮은 자리에서 들어서 좋아요. 솔지오 가르시아가 백스윙을 하고 한 이 정도 낮은 상태에서 볼이 들어가거든요. 7호. 근데 솔지오 가르시아가 이만큼 낮출 수 있는데 이거보다가 더 낮추기는 어려우실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최대한 낮을 수 좋다는 말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낮출 때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보게, 약간 바닥을 보게, 옆이나 바닥을 보게 내려야 되는데 이걸 손목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손등이 하늘을 보게 내리시기 때문에 보통 실패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은 백스윙하고 뒤로 낮춰서 스윙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백스윙을 하고 좀 낮춰서 스윙하고. 근데 제가 조금 낮춰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잘 모르시겠죠. 거의 뭐 비슷한 스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낮춘 거예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시면 조금씩 내려가실 거예요. 자, 백스윙을 하고 낮춰서 때리고 하고 낮춰요. 자, 낮춰요. 낮춰서 안 되면 이만큼 낮춰가지고 때리면 돼요. 클럽 헤드가 미리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올리려고 한다고요. 그럼 제 손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볼 때리겠죠. 이건 완전 특급 기술이죠.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손이 위에서 내려가면서 볼 맞추는 건 아니에요. 손은 횡으로 가다가 올라가면서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윙입니다. 내려치는 거는 45도로 내려치는 게 아니라 거의 횡에 가깝게 내려치는 겁니다. 내려친다는 건 아래쪽으로 쓰러치는 게 그게 5도, 4도 이런 거지, 이게 확 내려쳐가지고 45도, 25도 이건 내려치니, 그러면은 분명히 팔만 사용해서 스윙을 하시게 되고 포 올리시게 돼요. 그러면 스윙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 여러분,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클럽 헤드를 뒤로 떨어뜨려라. 다운스윙 첫 시작은 클럽 헤드를 뒤로 떨어뜨린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윙 5번, 연습 스윙 5번 하고 그 느낌으로, 자, 손목이 보행되는 것만 만들어가지고 스윙을 해보시면 5번 하고 한번 때려보고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1시간 안에 여러분 최소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하는 공간을 이만큼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만큼 줄고 그 다음 이만큼 줄고 그 다음 솔지오 가르시아보다 더 낫겠죠? 자, 믿음 가지고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드레스 그립 때 팔꿈치 접히는 쪽이 정면을 보는 느낌으로 팔을 모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드레스 그립 때 팔꿈치 접히는 쪽이 정면을 보는 느낌으로 팔을 모아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 그거는 뭐 미리 보이게는 하지 마시고 그립 때문에 약간 돌아갈 수 있겠죠. 제가 그립을 약간 스트롱 쪽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팔꿈치가 정면은 아니겠죠. 저쪽으로 정면으로 볼 정도라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하신 거고, 그냥 가만히 펴고 계시면은 그립이 스트롱 쪽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팔꿈치가 목표에 가깝게 갈 테고, 윗그립 쪽에 가까우면은 목표하고 좀 상반된 좌측을 향하게 되겠죠. 접히는 쪽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정면? 팔꿈치 접히는 쪽이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분들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건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접히는 쪽이 앞을 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슈퍼 윗그립을 잡으셨을 거예요. 슈퍼 윗그립을 잡지 않고는 이게 앞을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제가 보세요. 저는 그립을 잡으면 한 이 정도 보고 있죠. 이 정도 가요. 45도 각도로 한 이 정도 가게 돼요. 45도 각도로 이 정도 보면 맞고, 이게 앞을 보고 있다면은 뭔가 썸띵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팔을 모은다고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요. 팔을 모으라 그래가지고 팔을 잡고 이렇게 모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모으셔야지 이걸 팔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왼팔은 더 그래요. 왼팔은 이렇게 맞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면은 아니고 정면보다는 약간 우측에 사선 방향이 맞겠습니다. 네, 아랫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위쪽으로 살짝 정확한 45도 각도를 유지해 보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제제루님께서 제 아이언 탄도는 높고 그래도 적당한 비거리인데요. 전 퍼올리는 것 같지 않은데 누구는 퍼올린다고 하네요. 신준 프로님의 오늘 레슨도 약간은 퍼올리는 느낌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정말 애매해요. 이게 스윙을 보지 않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볼이 고탄도에 볼이 멀리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스윙은 맞아요. 근데 얼마나 고탄도인지 또 클럽헤드 스피드에 반해서 어떤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그렇게는 답을 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바람이 불 때 내 볼이 좀 많이 날린다 싶으면은 스핀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탄도로 볼이 멀리 간다는 거는 사실 투어 선수 아니고는 거의 일단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구력이 많으시고 클럽헤드 스피드가 한 105마일 이상이시고 고탄도에 멀리 간다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만약에 클럽헤드 스피드가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한 95마일 아래인데 고탄도다 이러면은 약간 스쿠핑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러고서는 그렇게 고탄도의 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럴 수 있죠. 제가 보는 고탄도의 기준도 있고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고탄도의 기준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고탄도 아닌데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고탄도인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면 영상 보내주시면은 저희 라이브 레슨 70 프로들이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사용과 영상 톡에서 라이브 레슨 70 검색하셔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윙을 안 보면 좀 힘들어요. 네, 이어서 또 다음 사연 볼게요. 또 제대로님이신데요. 예전에 신준 프로님의 손날로 치는 거하고 오늘의 보잉으로 치는 거는 좀 다른 형태의 스윙인지요. 손날로 연습을 좀 했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같은 겁니다. 왜 같게 되냐 하면은 손날로 볼을 치려면은요. 손목을 이렇게 써야 돼요. 안쪽으로. 김밥을 말듯이 이래가지고. 이래야지 손날로 볼을 칠 수 있어요. 손날을 볼을 치는데 손등이 하늘을 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뒤로 뒤집어 가서는 손날로 볼을 칠 수가 없어요. 손날로 볼을 치는 거는 다운스윙에 들어갈 때 거의 손날로 들어가서 보호로 이렇게 김밥을 말듯이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거의 손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좌측으로 그죠? 손날이 들어가는 거죠. 손등이 들어가면 내가 벌써 빨리 뒤집은 거예요. 손을 뒤집었기 때문에 뒤집었다는 말은 스쿠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손날로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손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날이 들어갔는데 제가 만약에 보호가 발생했으면은 핸드포스트를 댄 상태로 볼을 때리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 정면에서 보기에는 제 손날이 아니라 약간 돌아가는 모양이겠죠. 그죠? 약간은 돌아가요. 손날로 때리려고 들어가도 약간은 돌아갑니다. 제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손날로 때리는 이미지하고 흡사해요. 근데 약간 보호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문제겠죠. 네, 이렇게 오시라고? 아, 그쪽. 네, 이렇게 모든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잠시의 휴식기를 갖는 우리 신준 프로님. 아, 예. 휴식 뭐 한 일주일? 네, 네. 일주일. 7년 동안 뵀는데 뭐 제가 전질련 가요. 좀 길게 가요. 어딜 가시는 거예요? 미쿡? 미쿡. 좋으시겠다. 아메리카? 네, 발음을 하고 아메리카인데 네. 이제 전질련을 가서 좀 선수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올 예정이에요. 오면은 또 그때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얼마나 또 엄청난 레슨을 또 해주시려고 연구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연구 좀 해야 돼요, 우리 나이에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또 같은 자리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하루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